인왕산 자락에서 내려온 등산객이며 북촌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한 번쯤 머무는 종로구 화동의 명소. 1980년대 이전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에겐 엘리트 양성소였던 경기고등학교로, 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한 뒤엔 추억의 도서관으로 손꼽히는 정독도서관이 있습니다. 또 국보 216호인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가 탄생한 유서 깊은 공간이기도 하죠. 건축 당시 스팀 난방 등 최신식 설비를 갖췄던 교사 건물들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. 1976년 경기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옛 교사는 시립도서관으로 재단장해 면학의 뜻을 잇게 됐습니다. 개교 75년의 세월을 뒤로 한 마지막 졸업식. 그러나 도서관으로 변신한 옛 교정은 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추억이 되어주었고, 70, 80세대들에겐 여전히 아련한 청춘의 아지트로 남아있습니다.